오셨다. 오와. 우와, 키가 크신데? 와. 와, 비율이 봐. 비율이 장신 커플이다. 진짜. 내년 4월. 와. 기축교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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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키가. 운동하신 커플이신가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두 분 다 엄청 크시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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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모델 커플 같으세요. 어, 저 엄청 다른 종족이네. 제가 여기 왜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 눈에 띄어서 관심이 많이 갔고. 키가 어떻게? 아, 저는 190. 190. 아, 네.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멋있다고. 내 유일한 무기는 오빠의 얼굴? 키까지 크면서 잘생긴 남자는 우리 오빠밖에 없지 않았나? 아, 근데 진짜 비율도 너무 좋으시고 잘생기셨네요. 네. 콧대 봐요. 피지컬이 두 분 다 운동. 아, 네,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뭐, 배구 선수, 농구 선수. 조정 선수. 조정. 네. 어, 조정 아시나요? 아, 조정. 아, 네, 장난 아시겠네. 조정 하시는 분들 힘이 진짜 엄청 세시던데. 네, 숨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바이벌, 대결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어서 우승은 저희가 하니까 들러리도 조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엄청 세시던데. 체력 진짜. 장난 아니시겠다. 기 죽지 마. 그럼 기는 안 죽지. 재밌을 것 같다. 원, 투, 쓰리, 고. 오! 쓸 수 있다! 국제 커플! 국제 커플! 우와, 우와! 아, 외국인 예쁜이시다. 너무 예쁘신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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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커플이 나올 줄도 상상을 못했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국제 커플. 국제 커플.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음악하실 것 같아. 미술이나 음악 하셨을 것 같아요. 얼굴에 딱 예술. 그게 보이셔. 뭔가 포스가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럼 좀 멋있어 보이는 커플? 어색해, 어색해. 초반에 좀 뻘쭘하실 것 같죠, 초반에. 의사소통이 잘 되시려나? 어, 다 너무 이쁜데? 그러게. 어? 어? 뭐야, 지금? 뭐야? 한국말로 이거 후시 딴 거예요? 뭐야? 어, 다 너무 이쁜데? 그러게. 와. 예쁜 없죠? 아, 눈 너무 이쁘다, 진짜로. 말투가 아예 한국인이세요? 아예 한국 분이신데? 다 너무 이쁜데? 와.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유와 모험을 사랑하는 홍한석, 마리암 국제 커플입니다. 둘이 어떻게 만났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25살 마리암입니다. 저랬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 되게 좋아서가지고 한국에 꼭 오고 싶었었는데 어쩌다 보니 한국 남자 만나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이번 기회에 2억 9천 받아가서 꼭 마리암한테 프로포즈 하고 싶어요. 혹시 그럼 평소에 대화하실 때는 한국말로 하세요? 네, 영어 못해서. 영어 못해서. 미안. 응? 우와! 어? 뭐야, 지금 뭐야? 내가 봤을 때 리본이랑 왕관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이겼다. 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우와. 이겼어요. 강렬하다. 우와. 우와, 세다! 조금 더. 우와. 오, 강렬한 빨간 머리죠. 어마어마하시네. 우와. 우와. 너무 좋은데? 멋있는데? 뭔가 예술하시는 분들 같죠? 우와, 우와. 우와, 이분들, 와, 뭐 하시는 분들일까? 우와. 우와.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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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이 너무 멋있으신데. 너무 궁금했어요. 탈색을 몇 번 하신 걸까?
제 5원소 이후로 처음 보는 제 5원소. 다들 정갈하신데 우리만.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제 머리와 이제는 비주얼이어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게 조금 이질감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각각 그냥 웃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때 만나서 15년 숙성이 된 워킹 댄서 커플 이상민, 오세안입니다. 댄서들이시구나. 와와와와와와. 어, 립제이님이다, 립제이님. 배틀이나 대회 나가면 1등 하자 약간 이렇게 해야 좀 제가 이게 에너지가 팡 올라오는 스타일이라서 경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즐기는 편이고요. 무조건 1등. 그리고 15년이면 서로 너무 잘 통하기 때문에. 맞아. 저희가 이제는 15년이라는 굉장히 긴 연애를 하고 있어서 항상 같이 있어도 손을 잡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란히, 다른 분들에 비하면 조금 꽁냥꽁냥은 없네요. 차 맛있다. 와우, 여기도 와. 군남이시네. 어, 인물들이 다 멋있다. 좋으시네요. 그러게. 되게 대학생 같은데? 뭔가 막내 느낌 나지 않아요? 그러게요, 되게 애기 같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남궁민 씨다 맞죠? 남궁민, 연예인 남궁민. 남궁민 씨. 좀 입장하셨을 때 남궁민. 인맥이 약간. 뭐야?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 뭐야? 언제요? 무서워. 우와. 무섭네. 무섭다.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요. 결혼 행진곡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나요? 무서워. 뭐야, 오징어 게임이야? 무서워. 오징어 게임 같아. 공포 영화 느낌. 이역구천 결혼 전쟁에 참가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 맞아?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남녀 한 쌍이 결혼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평균 2억 9천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결혼 자금 2억 9천을 걸고 극한의 미션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모든 미션에서 살아남아 최종 승리한 단 한 커플만이 2억 9천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꿈꾸고 있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2억 9천만 원을 제외한다면 결혼에 필요한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서워. 그래서 서로의 어떤 최악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바다까지 볼 수도 있지. 그렇지. 왜냐면 극한으로 몰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갈등이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이런. 이것 때문에 헤어지게 된다면 닥쳐봐야 아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즉시 첫 번째 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무서워. 벌써? 아까 좀 긴장돼. 어떡해. 첫 번째 미션. 이렇게 갑자기. 뭘까? 신랑 신부 입장입니다. 신랑 신부 입장입니다. 신랑 신부 입장? 모든 참가자 여러분은 미션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와.
아, 아. 진짜 갯벌에서 미션하는구나. 정말 엄청난 큰 미션이 되겠다. 아, 뭐랄까. 진짜 오랜만에 심장이 좀 빨리 뛰고 긴장하면서도 재밌을 것 같다. 아우, 느낌 이상해. 아, 오 마이 갓. 발에 다 들어갔어. 아하, 어떻게 다 튀었어. 벌써. 아이고, 신발도 그렇고. 어, 깜짝이야. 와. 시작됐다. 아, 무서워. 또 나온다, 결혼한다. 이 노래 또 나온다. 공포의 결혼한 거. 무서워. 심상치 않은. 이역구천 결혼 전쟁. 첫 번째 미션, 신랑 신부 입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떡해. 여러분은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채 지급받은 부케를 놓치지 않고 500m에 달하는 갯벌 지형을 극복해야 합니다. 둘이 함께 결승점에 도착하여 부케를 화병에 꽂는 커플은 미션에서 생존합니다. 아니, 말이 500m지 진짜 멀거든요, 사실. 아니, 또 뻘에서 500m 장난 아니에요. 아, 말도 안 돼요. 잘못 한번 빠지면. 저기? 와, 힘들겠다. 특히 드레스 입고. 갯벌 그냥 걸어도 힘든데. 그러나 결승점에 있는 화병은 단 7개뿐입니다. 단 7개뿐입니다. 부케를 꽂지 못한 새 커플은 즉시 탈락하게 됩니다. 와, 벌써? 야. 오늘 집 가는 거야? 진짜? 첫 번째 미션에서 새 커플이? 즉시 탈락하게 됩니다. 어떡해. 그냥 떨어지네. 어떡해. 많이 떨어지는데. 진흙탕 싸움이네, 진짜. 진흙탕 싸움. 진짜 잔인하다. 근데 어떻게 첫날에 세 팀이 떨어져. 그리고 열 커플 중 1위로 도착한 단 한 커플에게는 뭐야? 앞으로의 생존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베네핏이다. 있는 특별한 베네핏이 주어집니다. 아, 베네핏 있어야지.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떨어진다 하면 내가 그냥 지훈이 얻고 뛸게.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알겠지? 알겠어. 그렇게 잡지 말고 이쁘게 잡으려고 했냐고. 응, 옆으로 팡 많이 잡아. 많이 잡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진짜 죽기 살기로 해야겠다. 지금부터 이역구천 결혼 전쟁의 첫 번째 미션, 신랑 신부 입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입장해. 가자. 오빠. 야, 미도. 좋아. 와, 성큼성큼 들리네. 김지혁 씨랑 김지현 씨. 나이스. 가자. 좋았어. 안 돼. 아이고, 안 돼. 김지현. 안 돼. 김지현 씨 지금 나 넘어졌어요. 좋았어. 너무 처음에 넘어져가지고 다른 커플분들이 너무 앞서가시니까 그때부터 약간 멘붕이 왔던 것 같아. 하나 둘 잘하고 있어. 안 급해야 돼. 다들 저렇게 있고도 잘 뛰신다. 계속 가. 와. 됐어.
자, 넘어져, 넘어진다, 넘어진다, 참, 넘어진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쪽 내가 들어줄게. 그래, 슬라이딩 해. 아, 아. 지쳤어. 아까 넘어진 게 턱이 있네. 이게 넘어질 때마다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오피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야. 아. 잡으러. 아, 너무 멀어. 아이고, 여기까지 할까? 그냥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1등이야? 선두 경쟁이 치열하네. 그치, 그래서 우리 그냥 우리도 가야지. 자, 지금 치어리더 커플이 계속 선두를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어? 2등이야? 많이 좁혔어. 역전했어요? 일로 일로. 호흡하면서. 아, 역전! 아, 역시 호흡하면서, 야. 15년의 호흡. 야. 15년. 그래도 할 수 있어. 숨 쉬면서 계속 가. 여기서 지치면 안 돼. 우리 2등이야. 이길 따라가. 앞에 가서 따라가. 엎드려, 엎드려. 체력 조절만 잘하면 계속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숨 차고 이러니까 혜리가 나중에는 뭐 잘 못 뛰더라고요. 와, 격차가. 아, 벌어집니다. 이상민, 오수연 15년 차. 그냥 떨어질 자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뛰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커플보다 못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었어서. 옷에 저 진흙이 너무 많이 묻었다. 아니, 아, 내가 다 울고 싶어. 어떡해. 아니, 오빠 너무 무거워. 저기요, 저기요. 아니,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내가 쳐서 야, 오표. 야, 오표. 지훈이가 더 이상 좀 너무 힘들어하고 앞에 사람하고 이제 업고 뛰면 그래도 잡을 수 있겠다. 야, 이거 갯벌에서. 아, 안 되는데. 근데 조정 선수시니까. 네. 야, 오표. 아, 근데 멋지시다. 와. 평지, 평지로 가. 어, 빨라졌어. 빨라졌어. 어, 따라잡는다. 따라잡는다. 대단한데요?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여기 조심해야 돼. 아, 아, 오빠 배 아파. 너무, 너무 간절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로. 네, 어떡해. 포기하지 말아요. 아, 괜찮아. 아, 숨 쉬어. 아, 안정권. 1등은 한참 앞에 있고요. 돌싱 커플도 안정권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조심히 가. 조심히 가. 아. 아야. 아야. 기어가, 기어가. 오빠. 기어가, 기어가. 어, 근데 지금 어? 최강원 씨가 어. 추월했어요. 아, 오빠 못 가. 잡아, 잡아. 마리암 씨도 많이 지쳤네.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못 가라. 오표, 오표. 야, 오표, 오표. 또 없는다. 어. 아, 체력 진짜 대단하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우, 드레스 봐요, 저거. 아니, 이거 드레스를 올리니까. 아니, 오빠, 잠깐만. 그래도 포기 안 하신다, 그러니까요. 여기 어디야? 여기 누구야? 와. 다 왔어, 다 왔어. 1등이에요. 다 왔다, 다 왔다. 야, 손 잡고 눈 나고 꼽아, 눈 나고 꼽아, 여기 나고 꼽아.
드디어 1등 베네핏의 주인공 이상민 오수현. 와. 1등만 보고 어디였습니까? 재밌어서 저는 조금 더 하고 싶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딴 딴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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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따다 예스 예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집중. 계속 안전권을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홍준영 씨가. 지금 사람들이 밟은 거 밟고 가자. 좋아, 잠깐만. 네, 저 남자분 잡고 있을게. 천천히 걸어와. 아니야. 왜? 저 지금 한 네 명 중에 한 명만 들어가면 돼. 저 사람만 잡으면 되는데 이 사람만 잡으면 이기는 거야. 어, 준혁 씨 빨리 와야 될 거. 어, 안 돼, 안 돼. 여보, 얼른. 여자친구분들이 얼마나 애가 탈까.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에 왔다. 일단 갑니다. 일단 목적지로 같이 가고 있어요. 해석! 뒤에, 뒤에 와, 뒤에 와. 어, 홍한성, 마리암 거의 다 붙었어요. 뒤에, 뒤에 와, 뒤에 와. 이제 가, 뿌리치고 빨리 가. 아, 뿌리쳐야 돼, 뿌리쳐야 돼. 달릴 수 있겠어? 잡아, 잡아, 잡아. 아니, 형 어때? 사온 거 보니까 다시 그냥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가는데. 어, 진영이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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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진영! 빨리! 못 들어가, 우리. 아, 우리 둘이 싸우다가 그냥 뒤에 있는 사람이 어부지로 들어가면 그거는 너무 싫다. 우리 둘 중 한 명이 들어가자. 뛰어! 가! 가! 오! 놓쳤어, 격투기 커플. 아씨, 마지막에 뛰었으면 되는데. 괜찮아. 우리 잘했어. 갑니다. 아니, 열심히 했어. 근데 이렇게 되면 열심히 하는 거야. 마지막에 뛰었다, 진짜. 어, 위로해 주니까 멋있다. 아, 끝까지 뭐 혼자 가도 너무 와 깜짝 놀랐었어요. 어,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나? 처음 보는데 이거 이렇게 뛰는 거? 모든 게 아쉬워요. 2억 9천 내가 받지는 못했지만 그 2억 9천보다 더 훌륭한 마리암이랑 약간 함께 했던 추억이 있으니까. 예. 아직 결승선에 오지도 못했어요. 조정 선수 커플. 아, 넘어지면 안 됐는데.
괜찮아, 천천히. 오빠가 그들한테까지 닿으면 이미 거기는 게임 오버일 것 같아서 그러느니 나와 함께 들어가자. 이거는 공동체 서바이벌이니까 아무리 어려운 과정일지라도 오빠가 있으면은 끝까지 그래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내가 나오는구나. 약간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내가 힘을 못 써서 미안해. 그래도 재밌었어. 재밌어. 아, 여기가 어디야? 감옥이에요? 교도소 아니야? 와.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여기서 잤나? 자고? 어? 우와! 어. 감옥이 숙소예요? 와! 아니. 오 마이 갓. 와, 여기서 자는 거 맞는 거 같아. 완전 감옥이네. 놀랍고 충격 먹었어. 내가 생각한 숙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와, 이거 진짜야? 이거 실화야? 와. 저런 데서 잠이 오나? 잠은 좀 편한 데서 재워주지. 그러게요. 깜짝이야. 아, 싫어. 아, 나 이거 뭐. 나 너무 싫어, 저런 거. 이제 그만. 첫 번째 미션에서 생존한 여러분의 입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아해야 돼? 좋아해야 되는 거야? 아, 싫어. 이곳은 이역구천 결혼 전쟁의 캠프입니다. 이곳 캠프에서 여러분은 총 열흘간의 합숙 생활을 총 열흘간의 합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열흘? 열흘요? 지금부터 원하는 방을 골라 입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옆집에 아주 특이한 부부가 사시네. 응, 여기 너무 뚫렸어. 우리 뷰가 좋다. 커플끼리 방 쓰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그림이 좀 굉장히 생경해요. 어. 어때? 오빠가 사실 준비한 우리 신혼집이야. 마음에 들어? 아니. 마음에 안 들어? 어. 뭐 되게 마음먹고 준비한 신혼집인데? 아, 너무 개방적이잖아. 그래. 프라이빗 해야죠. 중요한 일은 못하겠네요. 중요한 얘기들. 얘기. 아, 다 옆으로 다 들리니까. 아, 그치, 그치. 옆으로 다 들려서. 방음이 안 되니까, 예. 들려 있어서. 아, 나는 그 정원에서. 눈 뜨고 얘기해. 동공 풀리지 마. 동공에 힘 줘. 동공에 힘 주고 얘기해. 정원에서 첫 미션을 통과한 모두 모여서 그... 따뜻하게 고기 구워 먹을 줄 알았는데. 그니까, 나도. 배고파. 치킨 시켜 먹고 싶다. 나도. 치킨 먹고 싶어. 내일은 막 게임 여기서 막 하고 막 그럴 것 같아. 아, 그런가? 가운데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 가운데서 뭔가 막 움직이는 거 하는 것 같은데. 야. 지금 꽁냐일 될 시간이 없어, 우리는. 미션에밖에 관심이 없네요, 지금. 1등이잖아요.